네 친구 은퇴란 애 있잖아. 걘 어떤 애야? 글쎄, 내 친구 태희는 말이지. 자주 다니는 길목에서 남자가 기다리는 그런 거 있잖아. 개뿔. 완전 극혐. 만약에 니네 집 앞이야.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이러면서 밤을 새지? 걔 고백 자체를 한 번도 못 받아본 거 아니야? 인기 많았대. 심지어 독일에서도. 고경주가 좋아하는 남잔 은태희를 좋아한다. 그게 걔네 사이 징크스래. 다행히 은태희가 연애 따위 필요 없다라 베프 사이가 유지됐나 봐. 연애 따위 필요 없다. 야, 근데 고경주는 왜 너한테 다 이런 거 그냥 알려주냐? 그래서 너 버스에서 뭐라 그랬어? 그게 다 너였어? 이 정도면 우리 운명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다친데 괜찮으면 됐어. 아, 그렇다고 거기서 내리면 어떡해. 끝까지 따라가야지. 걔 착하다며. 내가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심히 내리면 분명히 죄책감에 시달릴 거라고. 찬성. 다음 만남에 경계심을 줄여줄 것 같아. 그렇지. 그럼 다음 장소는 우리 도서관? 또 따라가? 또 우연인 척? 우연이 반복되면 운명처럼 느끼게 돼 있어. 그리고 걘 운명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왜?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야야, 건 진짜 아니다. 책 꺼내주는 저 백허그 그거 드라마에서나 설레지 별로야. 100마디 말보다 스킨십 한 번이야. 45도 안각, 외로운 이 턱선. 오야, 이거 꼭 보여줘라. 근데 걔 이름 뭐라고? 은태희. 까먹지 좀 마. 은태희, 은태희 맞아. 우리 위대한 유혹자 권시현이 메소드 연기만 조금 되면 세상을 들어먹을 경국지색인데, 그지? 야, 내가 왜 메소드가 안 돼? 응? 나 쟤 진짜 좋아할 수 있어. 봐봐, 봐봐. 어? 네 눈은 신데렐라 개모님 거울 수준이야. 진실이 서려 있어요. 속마음이 빤히 드러난다고. 괜찮아. 내 눈 똑바로 쳐다보는 여자 없거든. 떨려서. 시끄럽고 점심 전에 헤어져. 왜? 밥을 먹어야 친해지지? 밥 먹고 친해지는 거는 같이 자고 나서 먹는 아점이 최고인데. 안 돼. 너 밥 먹는 거 빈 거 같아. 그러면 낮술은 어때? 주량이 8잔. 8병? 아, 인피니티잖아. 정답. 아이돌. 너 무한대 몰라? 수학에서 무한대? 아, 얘 그런 거야? 너도 알았냐? 나? 응? 아, 내가 이런 것들이랑. 꼭두 새벽부터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래. 아우 써. 뭐 할 말 있니? 용건 없음 이만. 나랑 밥 좀 먹어주라. 아, 아까 배가 좀 많이 고팠었거든. 참 잘 자더라. 아, 그거 이사하느라 잠을 좀 설쳤어. 응. 근처 사니? 응. 도서관은 자주 와? 뭐 그런 편이지. 오늘은 나 보러 온 거고. 그렇지. 아, 이런. 말해버렸네. 실은 오늘 말고도 몇 번 더 왔었어. 여기 오면 너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 너 봤을 때 이 앞에서 내리는 거 봤거든.
참 잘 자더라. 내가 언제? 내 갈치 편하게 먹는 법 알려줄게. 이렇게 등이랑 배에 가시를 이 양쪽에 큰 가시부터 깨서 맛있게 먹는 거야. 얼른 먹어. 너 좋아하는 건데 독일 가면 자주 못 먹잖아. 엄마 진짜 안 오나 보네. 소송 시작하면 가마 앞에서 꼬박 지키는 거 알잖아. 이해해줘야지. 그러니까 왜 꼭 오늘 굽냐고. 아니야. 아빠가 미안해하지 마. 아, 갈치 안 좋아하는구나. 다른 거 시킬까? 나 네 얘기 많이 들었어. 주성고 인기남. 강 건너 학교에서도 보러 올 만큼 너 유명하다며? 아이 뭐 고경 좀 그런 얘기까지 하고. 먹어 얼른. 근데 조심하라던데? 사고 뭉치에 여자들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물불 안 가리는 애라고. 버스에서 처음 보는 나한텐 유서 어쩌고 하면서 오글거리는 미끼 던지고. 병준의 아줌만 이렇게 꼬셨니? 당연히 이렇게 유치하게 안 했지. 그건 못 들었나 보다. 자세하게 말해줄까? 뭐하고 놀았는지? 아니, 됐어. 너처럼 사람 마음 갖고 장난치는 인간 상대하고 싶지 않거든. 다시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오후에 어디 가? 쇼핑. 개강 때 입을 거 살 거야. 같이 갈까? 샵도 가고. 왜 이래? 안 바빠? 누구랑 갈 건데? 나 쇼핑 누구랑 못하는 거 몰라? 너 요새 혜정이 만난다며. 네가 걔 친구 삼은 게 신기해서 그러지. 좀 이상하기도 하고. 엄마가 시연이네 아저씨 만나는 게 더 이상해. 더 신기하고. 아저씨가 진짜 엄마 좋아하긴 해? 아, 몰라. 나 침대 좀 바꿔줘. 계속 잠을 못 자. 그냥 써. 나 잠을 못 잔다니까? 얼마 안 있으면 새 집으로 이사 갈 텐데. 그때까지만 참아. 잘 먹었어요. 올해 재단 예산이 올라왔는데 말이야. 이거 당신이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그리고 윤 실장 통해서 보냈던 신약 기획서 말이야. 아침밥은 먹었어요? 난 그냥 커피만 한 잔 했는데. 어? 일 얘기부터 하니까 서운해서요. 아 미안. 출장 돌아오는 날 시간 괜찮죠? 애들이랑 다 같이 밥 한번 먹게요. 알았어, 내가 시간 낼게. 장소는 시연이 좋아하는 대로. 저번 행사했던 호텔로 하지. 고민하지 말고 말이야. 누가 보낸 거? 몰라. 이름이 없네. 내가 좋아하는 곳인데. 언니가 주문했구나. 다행히도 아닙니다요. 야, 너 근데 너무 실망해 주신다. 미안. 근데 언니, 태희 생일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나 완전 깜빡했었거든. 들켰네. 해치 엄마가 좋나 보다 하지. 바락바락 따지고 갔지 또. 최수지,
고경주한테 부탁은 잘 해놨겠지? 너나 잘해. 그럼 주말에 만나면 되겠네. 여기 양로원? 아니 주말? 아야 이건 아니잖아. 이게 뭐야? 당신은 봉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 나이가 어때서? 미쳤나 봐. 어깨 뭐야? 야 최수지,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응? 넌 또 왜? 뭔데? 작전 다시 짜자. 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여기 좀 이상해. 어? 아, 둘 다 왜 이래? 진짜 마찬가지 치면 안 돼요? 진짜로? 제발. 안 돼요. 가만 계세요. 아 진짜로? 아, 아 잠깐만 자. 아 수지 수지 수지.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보세요? 먼저 말해. 아니야. 나 다 온 건데. 아, 그래. 응. 잘 가. 은태, 밥 먹을래? 글쎄. 나 간다. 저기. 어. 너 먹어. 난 김치 필요 없거든. 곧 기숙사 들어가서. 아, 그럼 정류장 안 나가고 전화한다. 아니, 하지 마. 내가 오해한 거 있으면 미안. 말 심하게 한 것도 미안해. 근데 난 너 안 만날 거야. 내가 그렇게 싫어? 어. 내 친구가 너를 좋아해. 너는 어떤데? 네 마음은 어떠냐고. 어? 켜진다. 김치 잘 먹을게. 들어가. 춥다. 밥 먹고 해야 될 걸. 나도 라면. 응. 머리카락 다 들어가겠다. 천천히 좀 먹어. 아니 어떡해. 이걸 못 알아보냐고 이걸. 걔가 파마한 거 못 알아봐? 어어.
근데 그 깜깜한 데서 이런 누나가 썬텐한 건 알아보더라? 내가 뭐랬어. 남자란 시각적 동물이라 애정이 있으면 당연히 알아. 머리 잘랐네. 귀엽다. 뭔다고 그랬지? 아주 클럽을 휩쓸면서 희희낙낙하고 있을 거야. 아니야. 걔도 라면 먹어 지금. 뭐래. 꿈꾸냐? 근데 오늘 만났다고? 그렇다니까. 아, 김치 없어? 아, 아닌데. 걔 집에서 라면 먹는데. 뭐래 자꾸. 이세주가 라면을 먹는지 술을 먹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세주? 야. 권시현이 아니고? 뭐? 너 좋아한다는 애가 그럼... 대박! 야! 분명히 제일로 잘생긴 애라고 했는데? 레슨 끝나고 와서 제대로 진료받아. 이거면 나. 너 유학 갈래? 원하면 보내줄게. 몇 년 다녀오면 다 정리돼 있을 거야. 엄만 다 가졌고 난 친구고 가족이고 다 잃은 그런 정리? 뭘 다 잃어? 너 몰라? 내가 이 전부를 얼마나 열심히 지키고 있는지? 세주가 나 때문에 다쳤어. 걔네 비서실에 병원 오라고 연락 넣어줘. 그리고 혜정이 수학 과외 필요한가 봐. 나 배웠던 쌤으로 엄마가 소개 좀 해줘. 뭐 하는 거니? 엄마랑 딜. 나 이따 늦지 말라며. 그런 말 아니고 뭐 하고 다니는 거냐고. 사교, 우정, 친구 이딴 건데 왜? 파티를 열어야 집에 사람이 있고 선물을 줘야 애들이 오고 이랬잖아 지금까지. 보여줄게. 그런 수고할 필요 없이 다 가질 수 있는 힘. 레스토랑 이쪽인데. 조금 이따가 전화해보자. 급한 일 생기셨나 봐. 잠깐만 나갔다 올게. 어디 안 가? 뭐하러 왔어? 하, 네가 보낸 거였구나. 이제 너라고 부르면 안 될래 나? 내가 오고 싶어서 보냈어. 차 한 잔만 마시고 가. 영원아. 미안해.